하는 친구예요. 네,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입니다. 이 암컷들이 몰려들면서 굉장히 냄새를 맡으면서 호감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네, 관계들이 완만한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뿌리를 평생 혼자서 키울 수도 없는 거고, 얘네도 무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인데, 그래서 사육사들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가지고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엉덩이 자 이렇게 하자. 이 친구의 체취를 인형에 좀 묻혀가지고 뿌리한테 좀 보여줘가지고 뿌리의 자신감을 좀 회복시키려고 합니다. 내려가자 뿌리가 오. 안쓰러울 정도로 네, 도망다니고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만 보였는데 조금 자신감이 살아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레도기가 뿌리를 자꾸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약간 좀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.